네. 아, 혹시 뭐, 근데 오늘 궁금하셨던 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가 따로 뭐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방해되는 건 먼저 진행을 하시는 거고 네. 나중에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나요? 아, 네네네. 괜찮을 것 네, 먼저 진행하시고요. 저 한번 네, 같아요. 구경하겠습니다. 저 거의 다 만드신 거예요? 아, 저희는 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아직 좀 만들 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작은 거에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진도가 잘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저쪽 3주인 거죠. 공부 선택이 안 돼서 지한테 왜 쓰느냐 말은 아. 그 박사님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없었어요? 사실 이 모임 자체가 최우선 박사님이 때문에 만들어진 거긴 한데. 아니, 나는 사실은 그 저기 스크립트들 네. 쫙 한번 붙어줬으면 좋겠었어요. 아. 그 예를 들어서 저기 뭐였나? 앱 디렉토리에 네. 스크립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저 서비스에서 네네. 유저 서비스에서 보면은 거기 세 번째 팩토리 유저 서비스 네네. 예 거기서 갑자기 리소스 플러스 때딱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한참 이거 뭐지 갑자기 이게 나왔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게 네. 리소스 플러스가 이게 그 앵귤라 리소스 플러스 그게 플러그인으로 갖다가 추가한 거죠? 아니면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거예요. 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양새, 파일 이름 모양새 보면 플러그인으로 갖다가 넣은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 헷갈렸어요. 벤더스라 넣어놨죠? 네네네. 이 벤더, 이거 김준원이 만든 거예요? 네네네. 좀 참고해서. 그 다음에 그, 저기, 거기서 난 지금 헷갈리는 게 앵귤러 리소스 플러스 그 JS 파일에서 네. 나는 그 엔젤 리소스 있죠. 네네. 엔젤 리소스하고 달러 리소스. 네네. 이게 막 이게 헷갈리는 게 이거 어떤 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위에서는 왜 NG 리소스고 밑에서는 달러냐? 아, 일단 뭐 그거 먼저 답을 드리면요. 위에 거는 그 네임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젤 리소스가 네임스페이스래요? 네네네. 그래서 모든 네, 모듈 모듈인 거죠. 네네, 모듈 네임. 네임. 그래서 NG 그게 리소스란 앵글라에서 제공해 주는 건 내장 모듈이에요? 네네. 네네. 그럼 엔젤 리소스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소스를 쓰려면 NG 리소스를 선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앱 이제 점 달러 리소스 쓰려면은 엔젤 리소스라는 모듈을 인젝션을 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죠. 네네, 여기가 그 앱에다가 저희가 인젝션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bbng 앱에다가 ng 리소스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bbng 앱에 대한 것들은 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그난 여기서 헷갈린 게 뭐냐면 지금 팩토리에서 저기 그 달러 리소스를 쓰잖아요, 지금. 네네. 그거를 쓰는 장점은 뭐예요? 아, 리소스를 쓰는 장점이요? 예, 달러 리소스. 그러니까 원래는 그 HTTP라는 게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HTTP는 너무
그 로우 레벨이다 보니까 약간 좀더 추상화되고 좀더 하이 레벨로 쓰려고 리소스를 쓰죠. 그럼 리소스는 그 거기 밑에 그 리턴 펑션에 들어간 세 가지 파라미터 봤나요? 어떤 리턴 펑션이죠? 그 달러 리소스를 지금 쓰게 되면 네. 지금 뭐야 몇 번째 줄이지? 열 번째 줄. 네. 그 달러 리소스를 쓰는 방법이 파라미터 놓고 세개 넘기는 거예요. 아, 혹시 어디 열 번째 줄인가요? 저기 앵귤라 리소스 플러스 아, 요거가 궁금하신 거예요? 밴드 디렉토리 있는 거. 네네네네. 그냥 달러 리소스의 그 쓰는 방법은 파라미터로 그세 개를 넘기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네네네. 함수 메소드. 네네네. 난이 강의를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있었으면은 HTTP보다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 제일 좋은 예가 여기 그룹 서비스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선언한 게 이제 첫 번째 URL 이렇게 일렬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ID나 ID라는 거를 써주고, 세 번째로 지금 업데이트랑 멤버 메소드만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리소스를 사용을 하시면, 그 create랑 delete랑 show, get, 그게 다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레일즈에 있는 라우팅하고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때 얘기한 게 업데이트는 빠져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좀 해줬다 그랬죠? 네네네. 그 리소스에? 네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ID라고 저기 여기 그 주소에 네. 라우팅 주소에 ID라고 있잖아요. 네. 파라미터를 받는 거. 네. 내가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던지고 싶다 그러면 네. 어떤 그 JSON 객체에다가 파라미터 던지는 그 TL 값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던지는 개수 파라미터만큼 다 써줘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두 번째 인자로 받는 파라미터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순전히 위에 그 URL에 만들 때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인 조건이 회원절에 세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 아이디는 하나만 쓰고 네. 정의한 그 액션 쪽 정의하신 그쪽에 보면 파람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아이디 외에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제이슨 객체를 여러 개를 통통으로 대열에 담아서 건네주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좀 헷갈리죠. 그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get로 쿼리로 값을 가져오려고 해요. 네. 쿼리를 가져오는데 조건이 회원절에 넣을 조건이 뭐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 그다음에 이메일 아이디 네. 따로 또 밸류 값을 세 개의 조건에서 값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 그 리소스에다 기술한 그 아이디 뒤에 네. 나머지 유저 아이디 이런 것까지 세 개를 다 나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 대표 하나만 넣고 거기다 JSON 객체 파라미터로 한꺼번에 그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세요, 혹시? 거예요. 안 보여요. 팀장님 이름만 떠 있어요. 아. 네, 보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인자를 넣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넣으시면요. 이렇게 넣으시면은 지금 그룹 서비스에서는 저희가 아이디만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로 입력이 된 거는 이 URL에서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그렇지 않은 파라미터는 그냥 이제 일반 파라미터로 넘어가서 서버에서는 이제 params로 그냥 이렇게 받아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넣고 리소스 정의는 아이디 하나만 하고. 네, 사실 뭐 리소스도 정의를 네, 뭐 URL 이쁘게 보이려고 좀 하는 게 있고, 네, 그냥 파라미터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아이디는 특별히 URL에 들어가서 파라미터로 전송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는 그래서 게시에는 그러면 아이디 하나만 정리하고 리소스에 있는 게시란 쿼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아이디 하나만 정리하고 호출하는 바깥쪽에서 리소스를 창조하는 바깥쪽에서 호출할 때 거기다 JSON 파라미터를 담아서 한 번에 그냥 전개해주면 된다 이거죠. 네네네. 저는 그게 잘안 돼가지고 리소스 쪽에도 여러 개를 정리를 해두고 번지는 쪽에도 똑같이 매칭을 해서 전개해주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아,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뭐, 전혀, 크게 중요하지 않은 URL을 구성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면, 그거는 알아서 붙어서 가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실제로 호출한 URL 보면, 1.json에 param1, param2가 이렇게 옆에 붙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의되지 않은 거는 알아서 파라미터 키밸류로 붙어서 가기 때문에, 네, 뭐 URL을 구성하는 게 아니면은 거기를 사용을 안 하셔도 돼요.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저번에 설명하신 그 로레벨로 던졌을 때, 네. HTTP 계속 제가 한 번에 홈에 있는 아이디들을 전부 다 던질 경우에 리소스를 이용하면은 오류가 나고, 네. 로레벨 HTTP를 그냥 던지면, 그때는 리소스 아이디가 URL이 아이디 이런 거 없이 그냥 경로만 써놓고 HTTP 포스트를 날리잖아요. 네. 로레벨을 그냥 던지면 그냥 그대로 가더라고요. 전체 파라미터 JSON 이렇게 파란색에 담아가지고. 네. 호스트에서 전체 생성할 때 호스트로 던지면 못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다른 건 인서트 업데이트라는 다 되는데 네. 전체 생성할 때 리소스로 던지면 안 되고 노래별로 던지면 되더라고요. 이게 왜 어떤 뭐가 잘못된 게 있었는데 혹시 이쪽에 예제는 지금 작업하시는 분이면 생성할 때한 번에 파라미터 던지는 분이 그러니까 생성할 때 파라미터 다른 거 던지는 거 말씀이신 거예요? 있나요? 네, 전체를 한 번에 던지는 호스트 방식. 그냥 그룹 추가 하는 쪽 저희 보면요. 이 그룹 명하고 이 그룹 설명을 그러니까 이두 개의 파라미터를 같이 던지는 거에 대한 거 말씀이신 거예요? 예, 한 번에 던졌습니다. 호스트 방식으로. 예. 지금 호스트 방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룹 네임을 만드는 부분이 네,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던질 때 스콥에 있는 뉴 그룹 폼을 지금 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뉴 그룹 폼을 보면 뉴 그룹 폼을 보면 아, 잠깐 중간에 이거 지금 화면 공유된 거 최대를 키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행아웃이요? 네, 행아웃. 행아웃에서 지금 화면 공유되는 거 네. 그걸 더 최대로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게 행아웃을 최대화하시고 옆에 그룹 채팅 이런 걸 닫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룹채팅 했는데 그 네. 안에 또그 안에서 보입니다.
참여자들 네모네모 있는 거 그거 없애는 방법 아시나요? 일반 참가자들 다 모이면 좀 크게 보이겠다 진짜. 근데 그거 없애는 거 아세요? 글쎄요. 방법이 없는 거 같죠? 화면을 내 화면을 최대 키우는 방법도 좀 없애는 건데요.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거를 아이콘만 보이게 하고서 채팅창을 없앴거든요. 이제 밑에 부분이 그 참여자들 얼굴 나오는 그 부분이 없어지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목을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요거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김충선님 화면. 아 이게 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브라우저 자체를 전체 화면을 하고. 네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어쩔 수 없나 보다. 아 잘 안 보이세요? 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이 노트북이라서 그런가? 아 노트북은 잘 안 보이겠다. 저도 약간 좀 작게 보여요. 저는 모니터가 체대를 치면 보이는 거예요.